안녕하세요. 고할래 강매운해입니다. 오늘은 공격수의 스크린 플레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입니다. 공격수는 페널티 박스 앞에서 수비를 등지고 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미들 지역에서는 위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수의 도전이 강해집니다. 페널티 박스는 수비의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도전적으로 수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을 지는 플레이가 유용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잘못된 자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가 일자로 만들어진 형태와 높은 무게중심입니다. 잘못된 이유로는 두 다리를 일자로 두게 되면 상대 수비의 발이 내 다리 사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뺏길 수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높다면 상대 수비의 강력한 바디 체크로 인해 내 무게중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플레이를 잘 하시려면 내 몸을 대각선의 형태로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비의 발에서 내 공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각선을 만든 형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자세는 낮게, 무게중심은 뒤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손의 활용법도 중요합니다. 양손을 벌린 후 수비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수비를 막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 받기 직전의 행동입니다. 스크린 플레이 할 때는 공을 먼저 받으러 마중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볼을 마중 나가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수비의 몸싸움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수비수에게 스크린을 먼저 걸고 공을 기다리고 있는 형태를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공은 어차피 나에게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걸고 공을 잘 잡을 수 있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터치 부위입니다. 터치 부위로는 인사이드보다는 발바닥이나 아웃사이드를 추천드립니다. 아웃사이드나 발바닥으로 잡는 게 수비 발과 멀게 공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로 컨트롤한다면 몸이 서게 돼서 무게중심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발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공을 뺏길 위험이 커집니다. 만약에 상대 수비의 발이 내 다리 사이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엉덩이를 낮춰 앉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상대 수비의 발이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격수의 스크린 플레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